통합 청주시가 도농복합이 아닌 일반시로 분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국비가 줄게 생겼는데 행정자치부는 자신들이 분류해놓고도 기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 오창읍 소재지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국비 70억 원을 지원받아 도서관을 짓고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어서 옛 청원 지역 5개 읍면이 이같이 해마다 수십억 원씩 별도로 지원받던 국비가 중단되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정부 예산 수립의 기준이 되는 책자에서 청주시를 도농복합시가 아닌 일반시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이제 통합에 대한 불이익으로 또 원망에... 일반시로 분류되면 당장 내후년부터 농촌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각종 국비를 더는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청주시를 도농복합시와 일반시에 모두 포함시켜 분류하다 올해 슬그머니 일반시로 바꿨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료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일이 아니라서 옛날 재능자한테도 물어보고 옛날에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해 80억 원가량 되는 국비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법이 개정이 되도록 개정 건의를 하고 정치적으로도 같이 협력을 해서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관련법에는 시군을 통합한 지역은 도농복합시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통합을 한 뒤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